날 찍어, 날 찍어. 뭐예요? 네. 뭐예요?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. 몇 시예요? 저 지금 자, 일로 와서 찍어, 일로 찍어. 셰프에서 집회하러 왔고요. 네, 몇 시예요? 김세 씨는? 자,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예, 간담 대차서 임대영입니다. 네네. 네. 지금 김세 씨는? 네. 조국 씨, 조민 씨, 그리고 조원 씨, 그리고 이인영 씨, 이규찬 씨, 그리고 배우군 씨, 또 강병욱 씨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19시 46분이고요. 김세희 씨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요. 변호사 선임의 권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 체포 적부심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 밤 중에 이렇게 와서도 돼요? 네. 이 밤 중에 이렇게 대문 푸시고 오면 돼요? 자, 그만하세요. 자, 가시죠. 예. 네. 네. 이렇게 지금 저희 집까지 이렇게 네. 쳐들어왔습니다. 자, 저를 찍으세요, 저를. 자, 저희 집까지. 아, 자, 옷 좀.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. 너무나 황당한데, 이거 보면 조국의 딸, 그리고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. 잠깐, 내가 말할 기회도 없어요!